사탕이나 좀 먹어볼까. 아이셔. 아이쿠 제군들 안녕,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생 레몬과 생 깔라만시. 레몬 라임 깔라만시 농축액 슈퍼 레몬 캔디. 세상에서 가장 시다는 바로 그 사탕, 토픽 웨이스트.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신맛 특집입니다.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제이제이의 도회. 제가 사실 신 거를 잘 못 먹기 때문에 신 음식을 리뷰를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일그러지는 뭔가 전기가 오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걸 보고 재미있어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댓글로 신맛 특집도 한번 해보자 라고 예전부터 요청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있는 이 음식들은 과연 뭐 어떤 맛이 날진 안 궁금하시죠? 그냥 신맛, 그냥 나 먹이려고. 네. 자, 그럼 신맛 특집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생 레몬과 깔라만시입니다. 항상 TV에서 보면은 왜 연예인들은 저 레몬을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먹으며 휘파람은 왜 그렇게 안 불리는 걸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어떤 느낌이 나는지 지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살다 별걸 다 안다. 이거 근데 생각보다 안 까진다. 어우, 신내가 벌써부터 나는 뭐 엄청나게 시다 하는 향을 그냥 뿜뿜 풍기고 있습니다. 과연 이 JJ는 여기 있는 깐 레몬을 먹는데 얼마나 걸릴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아우, 휘파람을 안 불었네. 다시. 시작! 저 레몬을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먹으며 약 30초! 통 레몬을 이렇게 빨리 씹어서 삼키는 게 너무 어려운 게, 한 입에 더 베어 먹으면 더 금방 먹을 것 씹히질 않아서 삼키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단 버틸만하다. 아우씨, 왜 이렇게 시냐.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안 시다고 했지만 얼굴을 일그러뜨릴 정도로 충분히 시긴 합니다. 아이셔 뭐 그 정도의 신맛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셔 같은 경우에는 씹으면 씹을수록 신맛이 사라지고 나중에 달콤하게 남잖아요. 근데 얘는 계속 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깔라만시는 얼마나 실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와, 아, 오늘 비타민C 충전 오지게 하네 그냥. 이게 삼키고 나서 지금 신맛이 사라진 이후에는 이제 떫고 약을 먹은 것처럼 막 쓰다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레몬을 그냥 이거를 갖다가 확 해가지고 그냥 뭉쳐놓고, 아니야 레몬 한 다섯 개 뭉쳐놔서 쫙, 진짜로 한 표정 관리가 안 될 정도로 쉬어요. 자, 요거를 제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먹을까? 자, 일단 단면도 안 보여드렸으니까 제가 씹어가지고 또
아, 표정본다. 낑깡의 맛이 나요, 낑깡. 낑깡에서 껍질 씹을 때 떫은 게 느껴지잖아요? 깔라맛이도 마찬가지 껍질 먹는 거 아닌가, 이거? 너무 쓴데? 아, 벗겨지네. 어, 되게 귀여워. 되게 귀여운 귤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귤처럼 쪼개져요, 막. 맛은 귀엽지만 않다는 거. 자, 다시 먹어보겠습니다. 표정 변화 없이. 껍질에서는 떫은 맛이 나고, 아, 이 열매에서는 진짜 가루향 먹는 것 같이 쓴 게 같이 신맛이랑 섞여서 들어옵니다. A few moments later. TV 예능에서 이 레몬으로 많이 도전하는데 이제 이 깔라만시로 바꿔도 되겠다. 이거는 표정이 일그러질 수밖에 없다. 와, 씨. 자,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레몬과 라임 깔라만시 농축액입니다. 희석하지 않고 그냥 먹으면 어떤 느낌일지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만만해 보이는 게 요 녀석이거든요. 요 라임 액부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라임 농축액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유연제 냄새 같기도 하고 꽃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냄새가 올라옵니다. 자, 근데 라임을 농축해봤자 뭐 레몬보다 맵진 않겠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레몬을 통으로 먹었을 때보단 쉬어요. 그리고 깔라만시 그 정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5배를 농축했음에도 뭐 이 정도면은 버틸만하다. 아까 과일을 먹을 때보다 뭔가 빨리빨리 쑥 하고 넘어가는 느낌이어서 시간이 짧아서 버틸만했다. 자, 그렇다면 다음 타자 레몬 농축액이에요, 여러분. 5배. 갸츠비. 안 돼! 와, 아, 이거는 진짜 삼키기가 어렵다라는. 차라리 매운 거 먹었을 때가 더 나은 것 같아. 일단 입 안에 들어가서 맛을 느끼려고 이렇게 우물우물하면서 음미를 할 때, 와, 이거는 미쳤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신이 번쩍 드는 그런 느낌이고, 삼키고 나서도 농축액이 지나간 자리가 계속해서 신맛이 계속 올라오는데 그 삼키고 났는데도 한 아이셔 정도 이상은 나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할 수 있어? 아! 자, 마지막으로 깔라만시 농축액이 아니고 찹즈액이에요. 깔라만시 찹즈액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뭐야? 거의 뭐 지금 설사. 아, 근데 색깔이 이거 지금 커피다. 커피야, 그래, 커피 아니면 미숫가루. 그래, 먹자. 오묘하네요. 확실히 얘가 더 매웠어. 얘가 더 매운 게 아니고 얘도 액체기 때문에 그나마 금방 지나가서 쓴맛이 덜하고 단맛이랑 한약 냄새 같은 그 꾸물꾸물한 향이 같이 이렇게 퍼진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사실 그냥 먹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어떤 맛인지 먹어보려고 먹은 거고, 이렇게 뒤에 나와 있듯이 뭐 아이스티를 만들어 먹거나 에이드를 만들어 먹거나 그렇게 먹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살짝 이렇게 풀어놓고 이렇게 섞어서. 그래, 이렇게 먹어야지. 이렇게 먹으면 여러분 맛있어요. 아, 신 것만 계속 먹어서 그런지 지금 살짝씩 쓰려와. 지금 매운 거 먹을 때 배 아픈 거랑은 좀 다른 느낌의 그런. 오늘의 세 번째 음식입니다. 워헤즈 익스트림 사워 캔디와 쌍벽을 이루는 정말 신 캔디로 유명한 슈퍼 레몬 캔디입니다.
신사탕의 대명사 중에 하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명한 사탕인데 세 가지 맛을 전부 다 구해왔습니다. 슈퍼 레몬 캔디고요, 슈퍼 소다, 슈퍼 콜라 캔디입니다. 겉에 이렇게 하얀 가루가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에도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듯한 하얀 가루, 요 녀석이 신맛의 주범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얼마나 실지 갑시다. 하얀 가루가 묻어 나오잖아요. 이게 가루 타입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르게 삼켜집니다. 익스트림 워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 하얀 부분마저 녹여가지고 붙여서 빨아먹지 않으면 사라지지 않게끔 만들어놨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입안에서 굴리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듯한 느낌입니다. 신정도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일단 고통의 시간이 좀 더 짧습니다. 끝. 한 2-3초 갔나? 가루가 사라지고 난 뒤에는 이렇게 투명한 사탕만이 남는데 이건 그냥 달콤하고 레몬이 향 나고 맛있어요. 다음은 슈퍼 콜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얘가 왜 젖이냐? 얘 왜 이렇게 오래가? 뭐야? 개육신데? 슈퍼 레몬 캔디인데 슈퍼 콜라가 이 신맛이 사라지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얘는 또 워이즈 익스트림 그거보다도 더 신 것 같아요. 좀 오래 지속되긴 하지만 다 녹고 나면 역시나 달콤한 콜라 맛 사탕이다. 아우, 이것도 쉬워. 엄청나게 짜릿하게 시큼한 게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냥 뽕따 맛 사탕. 신거를 좀 오래 느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콜라 맛을 추천합니다. 왜 레몬이 제일 빨리 사라지지? 뭐지? 자, 오늘의 마지막 음식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시다는 바로 그 사탕. 탑식 웨이스트. 앞에 이 사탕 이름, 이 로고부터 경고문구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탑식 웨이스트. 거의 뭐 독극물 수준으로 신 건가요? 얼마나 사탕 하나를 물고 오래 버틸 수 있냐? 라고 이렇게 써있는데 15초밖에 못 버티면은 찐따가 된다. 30초를 버티면은 뭐 우는 애기다. 45초를 버티면은 아 그래 꽤 잘했어 뭐 요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60초를 버티면은 빨간 글씨로 Full Toxic Head 라고 써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폭발하는 그림, 네 입도 이렇게 폭발을 할 거다 뭐 요런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블랙 체리 맛, 블루베리 맛, 레몬 맛, 그리고 수박 맛, 사과 맛. 제일 셔 보이는 이 레몬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까 먹었던 슈퍼 레몬 캔디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강렬함이 올지? 뭐야? 할만한데요? 뭐야 이거? 긴장감이 없어. 잘못 썼나? 아닌데. 찐인데? 찐인데? 되게 약하지 않아요 뭔가? 나왔다고 성공. 완전 쉬운데? 아까 먹었던 슈퍼레몬 캔디 그리고 전에 먹었었던 워이즈 익스트림 사워 캔디 걔네들이랑 이렇게 견졌을 때 딱히 더 시거나 한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그거랑 좀 비슷한 정도인데 신 게 가장 오래 가긴 해요. 제가 1분 동안 타이머를 맞췄는데 진짜로 거의 1분 동안 계속 신맛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신 사탕들에 비해서 겉에가 비교적 투명하잖아요. 겉에 거를 같이 녹여가지고 이렇게 붙여놓은 게 아닌가, 그래서 신맛이 더 오래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오늘 먹었던 것 중에 제일 좋던 거는 저거예요. 저거 5배 레몬 농축액. 와, 그게 진짜 오졌다.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안 쉬어가지고 여기 뒤에 나온 대로 무슨 뭐 60초 버티기 챌린지 뭐 이런 거는 조금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챌린지를 할 거면은 제대로 챌린지를 만들어야지. 탑식 웨이스트 캔디 5개 받고 슈퍼 레몬 캔디 3개 레몬 농축액 라임 농축액 깔라만시 찹찍액.
자, 이 사탕을 제가 한꺼번에 입에다 놓고 그 상태로 제가 요 녀석을 입에다 놓고 꿀꺽꿀꺽 하면서 1분을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제이제이가 만든 신맛 도전할 유튜버를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군대 안녕히 계시게. 아, 입이 아려. 그만해라 너 이제. 입에 감각이 없어, 감각이. 오 씨.